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뭐, 예? 아니, 뭐 아신 겁니까? 네.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묵음이 생겨갖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어디 가세요, 추석에? 아,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계시고. 네. 네. 다 집에 있기로 했어요. 예. 오랜 못 가지 말고 다 스테이 홈. 자, 뭐 저희는 집에 있지만 사람은 집에 있지만 돈은 또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전 세계 움직이는 시장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네. 미국 시장은 계속 열리지만 우리 시장은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휴 리스크가 있어서 지난주에 매도가 좀 있었고요. 네.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당혹스럽게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지난주에 4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지난주에 네. 그 반등의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어제 저녁에 1.87% 올라서 지난 3주간 하락폭이 저점으로 봤을 때 10%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반등 3일 동안 하면서 약 5% 하락으로 약 5% 반은 돌렸군요. 네, 반은 되돌릴만한 네.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1.5%, S&P 500이 1.6% 올랐는데 어제 오른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의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경기 부양책 네. 이것이 지금 대선 노이즈를 인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미 하원 의장이 이번에 그 금액을 좀 낮춰서 표결을 붙이겠다 이게 네. 기대감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민주당 소속이죠 낸시 펠로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 반등하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휴일인데 이번 주가 9월 말이고 그리고 분기 말이고 그리고 미국의 회계상의 정부 회계상으로 보면은 기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지가 좀 있거든요. 네. 그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긴장하는 경계심이 있는 그런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 말이다 보니까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1일에는 8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그리고 개인 소득 그리고 ISM 그리고 마켓의 9월 그 제조업 PMI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분기 말 월말이기 때문에 소위 그동안에 우리 걱정했던 리밸런싱 그리고 자본시장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어제 코스닥이 3.4%나 반등을 했어요. 지난주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특별 방송도 하고 이거 대세 하락으로 하는 게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방송들도 많이 있었고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또 다시 생각을 바꾼 것이 이제 요즘에 또 오늘 보면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조정이 뭐 아름다운 조정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끝났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뭐 조정 하락인데 뭐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는 오르면 이제 사후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는 예, 예.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 생각을 예. 하고 네.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연준이 의도한 것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들이 과도하게 그 오버시 순대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서 그래서 네.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후에 10월은 9월의 이 변동성보다는 다소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시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 그것은 사실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보다도 수급적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락에 개별 종목이 특히 빠졌던 것은 연기금이 팔면서 투신과 상업펀드가 동시에 같이 팔았습니다. 그들의 매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 다 네.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을 거래하실 때 그 종목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빠지는 단기간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그렇다면 누가 사느냐? 기관이 사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투신이 사느냐 연기금이 사느냐 은행이 사느냐 보험이 사느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부 항목을 보셔야 네, 된다. 성향 자체가 투신과 그리고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이 사는 경우에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지난주에 이들이 팔면서 시장이 급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파는지는 종목별로 다 나와요? 아니면 네, 종목별로 다 나오고 종목별로 나오죠. 다 나옵니다. 네. 기관이라고 되는데 기관 세 분류가 돼 있어요. 네. 아. 투신
뭐 금융투자, 예. 연기금,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 주가 움직임이 변동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투신 같은 데가 사면은 좀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액티브형이 움직이는 데가 훨씬 더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실시간은 아닙니다. 아, 실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 직원이 나가서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집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수작업으로 다 하지 않아서 가집계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게.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이 3주 동안 빠진 걸 그냥 한 주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의 코스닥이 눌렸던 것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오면 3.4%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차주들이 막 상한가가 종목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장의 힘은 아직 살아있다. 역시 아직 돈도 많고 그리고 위쪽으로 바라보는 매수자들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어제 하루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를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월은 9월에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10월에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또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한적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1월 3일 대선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시장에 걱정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이런 것들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강한 다이나믹한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나쁜 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위쪽으로 바라볼 재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월 들어가면 곧바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죠. 그런데 네.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셧다운이 일어나는 게 1분기에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2분기 초까지 있다가 네.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바이러스 죽는 것보다 이 경제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셧다운을 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2분기 지나면서 3분기에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종목적으로는 실적이 기저효과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뒷받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 지표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주 지표들 한번 가져왔는데 가끔 이 지표들은 꼭 봐야 되는데요. 네. 뭐를 꼭 봐야 되냐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지금 지금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료는 어제 보내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었고요.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0.659%였고요. WTI 선물 어제는 40.60달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4.28로 끝났고요. 올해 변동폭이 최저점이 91.7이었고 최고점이 예. 103.9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죠. 아직도 달러 약세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6.82 위안 그리고 원화가 1,174원 약간 올라왔죠. 네. 빅시 지수는 26.38인데 6월하고 제가 비교를 계속 해드리는데 6월에 40.79였거든요. 네. 이것도 하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금을 계속 봐야 되는데 금이 1,882달러거든요. 온수당 이거는 2,000달러 넘기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근데 자, 이 자체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9월이 언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요. 9월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주요 지표를 잘 보면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 9월에 있었던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수급 요인의 변동성이었지 경제 지표나 그 재반 역할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식시장의 수급 요인의 변동,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무슨 저 애플이나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나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국채 수익률은 금리랑은 좀 다른 거예요? 국채 금리랑 똑같죠? 똑같습니까? 수익률이 금리예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네. 금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습니다. 아니 또 한 번씩 이게 확인해드려야죠. 아니 앞으로 새로. 자, 저 우리 저 박병찬 부장님도 이번 오늘까지 방송하시면 이제 다음 주 뵐 때까지 한동안 못 뵀는데 네. 시장을 볼 때 좀 그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어쩔 때는 진짜
아, 시장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약간 그럴 때거든요. 야, 이 진짜 잘 보이는데 잘 마저 떨어지는데 이럴 때가 네. 있는가 하면 아, 어쩔 땐 뭐가 꼬였는데 네네. 불편할 때 이제 불편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뭐 현금화 해야 되냐 아니면 더 질러야 되냐 막 이래 가지고 예. 좀 주저주저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직접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약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안정감을 찾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고 아, 이거 엄청 불편했죠. 예, 그리고 또 불안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저도 계속 트레이더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뭐 한번 전화드렸더니 그 약주 드시고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이랬을 때 내가 그러면 많이 불편했다. 아, 불편하다.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선택의 내 판단은 몇 가지뿐이 없습니다. 전부 팔 거냐? 아니면 조금만 팔 거냐? 아니다. 난 그냥 소위 우리 존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홀딩. 예, 그냥 홀딩 할 거다. 내 현금 갖고 있으면 이거 살 거냐 아니면 분할 매수할 거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조건 시황이죠. 중장기 시황이지 않습니까? 중장기 시황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결정되는 건데 네. 그래서 시황과는 맞든지 틀리든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저만이 아니고 시황과를 얘기했는데 야, 그 시황을 누가 맞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또는 야, 만약에 틀리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건 투자자로서 잘못된 생각이고요. 시황관이 있어야지 내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내 생각과 달랐어. 그러면 나는 내 생각과 다른 지표를 보면서 내가 반대 표준을 갈 수 있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시황관이 없는 사람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찌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시황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시황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황관에서 아, 나 이거 시장이 오버슈팅 되고 고평가고 버블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대세 하락이야. 지금 시장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네.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은 지금 반등하지 않습니까? 반등 시마다 매도해야죠. 당연하죠. 대세 상품 쳤으면 아. 반등 시마다 매도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연말 가서 뭐 매물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줄여야겠다라고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조정 하락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홀딩하거나 또는 하락시 현금이 있다 하락시 분할 매수를 해야죠.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네? 좋은 주식들이 네, 싸게, 많이 하락을 싸게 했어요. 버려졌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패란 말 표현이 표준어인가요? 아무튼 뭐 좀 네. 틀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하락시 분할 매수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 돈이 없는데 나 주식 다 갖고 있는데 뭐 어떻게 사람 말이냐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이 있다면 이건 이제 쉬운 문제니까 뭘 사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대형주, 안정한 주, 주식이 저 시장이 올라가면 꼭 올라가는 주,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지수를 추정하면서 산다면 그냥 지수 ETF 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보다는 우리는 지수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건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시장의 주도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가장 강했던 종목. 이 종목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거든요. 수익률도 가장 좋고 그 종목을 분할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또는 이도저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내가 잘 아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주식투자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식만 가지고 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종목이 네 가지 종목이 있어요. 네. A, B, C, D 네 종목이 있는데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네 종목 A, B, C, D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총 5천만 원치다. 그러면 네. 싹 팔았을 때 지금 손실이 났지만 팔았을 때 5천만 원이다. 근데 5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걸 싹 팔았을 때 5천만 원이에요. 네. A, B, C, D 중에 A는 사고 싶어요. B는 그저 그렇고 C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런 판단이 됐다. 그러면 내가 현금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고 싶은 거는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당연히 그저 그렇다는 거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 주식을 팔아서 꼭 사고 싶은 주식을 더 사야 되거든요. 그 기회에. 그래야지만 그다음에 반등이 올라갈 때 내 그렇죠. 평균 예탁자산이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해내는 게 주식시장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야, 말이 쉽지. 내가 ABCD가 있는데 내 딸 다 모르겠다. 어떤 게 가장 그 다음에 올라갈지 어떤 게 뭐 어디 올라갈지 잘못하면 또 거꾸로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디에 더 집중했는데 걔는 못 오르고 또는 판 건 막 급등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못 봐놓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요번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 전략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예탁사신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꼭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요. 네. 그 부분에서 네. ABCD가 있는데 A는 괜찮고 B는 네. 그냥 그렇고 C는 아예 별로 같은 네. 느낌이 들죠. 네. 근데 A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가격이 잘 버텨줬기 때문이거든요. 예. 대체로 저의 경우나 네네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네. 왜냐하면 얘는 계속 막 하락장에도 많이 좀 잘 버텨주니까 얘는 괜찮은 애처럼 더 보이는 거죠. 예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안 팔아요. 네. 그리고 B나 C는 애들이 좀 많이 빠져갖고 그냥 팔았다 쳐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상승장이 됐을 때 과연 A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예.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가 않더라. 예, 맞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그거를 훌륭히 해나고 해내가고 저는 그것만 다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의 기재죠.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공감드리고요. 네. 그런데 다만 더 많이 빠졌다고 나쁘고 버텼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 좋은 주식은 잘 버티기는 하지만 네.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주식을 살 때 내가 업사이드로 목표가를 정하거든요. 얘 요의 이익을 봐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있는데 얘가 15,000원 50% 업사이드를 보고 갔어요. 근데 얘가 한 7,000원, 8,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위로 업사이드가 100%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너무너무 좋죠. 그런 기회는 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주식이 업사이드로 위로 얼마큼 있느냐 이익 기반해서 그리고 얘가 성전 스토리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처음에 세워져 있었으면 네. 그러면 그 이게 빠졌을 때 내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겠죠. 제가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 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간색 드레스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빨간색 드레스? 드레스 이야기는 뭐 증권가에 많이 알고 있는 뭐 저도 여러 번 책에서 이 책을 많이 얘기 많이 네. 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드레스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프로님께 여쭤볼게요. 네. 드레스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요.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세 가지 세 색상의 드레스를 가져왔어요. 열 번씩 가져왔어요. 근데 빨간색은 가져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흰색은 뭐 한 반 팔렸어요. 근데 검정색은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 행동을 이 장사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색 주문해야죠. 빨간색 주문해야죠. 근데 네. 돈은 여기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판돈 가지고 빨간색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네. 가지고 네. 빨간색도 주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정말 잘 팔려. 근데 검은색은 안 팔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람들한테 고객이 오면은 야, 빨간색이 인기가 끌긴 하지만 이게 정말 뭐 그냥 그건 단순히 인기이고 오랫동안 입고 편리성도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검은색 드레스도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검은색 드레스를 할인해서 또 팔죠. 빨간색 대부분 올리든가. 다 그렇게 하죠. 빨간색을 더 사기 위해서. 네. 그 할인해서 파는 게 소위 말하는 그냥 손절매입니다. 어떤 거는 안 팔리는 거는 안 되는 거는 내 판단이 틀렸고 내가 어떤 성장 스토리나 기업 이익을 바라봤는데 중간에 기업이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애를 팔아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주식은 좀 덜 빠진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또 나쁜 주식은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좋은 주식이 덜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더 오른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그러면 빠진 걸 만약에 파셨다면 그걸 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 해내야지만 내가 예탁사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갈 때는 뭐 남들 다 벌듯이 시장 올라가니까 나도 좀 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이걸 해내면 그다음에 이번에 빠졌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월에. 네.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푹 빠졌는데 그다음에 10월에 가서 다시 원위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해낸 사람은 예탁사산이 전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네. 난 이걸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꼭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제가 또... 네. 실전 투자자의 네네. 입장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투자 이 주식을 살 때의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처음 생각이랑 달라지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처음 생각을 네.
끝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네. 리셋이 싹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그 정보들을 볼 때마다 투자 아이디어가 새로이 이렇게 세팅이 된단 말이죠. 네. 그 가격들을 보면서.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지 않다는데 내 고집을 피우는 것도 역시 이건 좀 건방진 거 아닌가. 예.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 처음에 그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 바뀌는 시장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네. 맞는 건지 네. 약간 그것만 하나 좀 알려주세요.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의 기업 가치를 보고 사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에 변화가 생기는 거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런데 네.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는데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조절을 할 것이냐 말까를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부 환경의 변화 자체도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중장기 시황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장기 시황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환경이 일부 변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전체 중장기 시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단기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단기적 시황에 따라서 내가 움직임을 좀 조율,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장기 시황을 갖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은 목표 주가를 얼마큼 보고 뭐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뭐 이번 시황이 내년 봄까지는 괜찮겠다. 내년 봄까지는 기업 가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한다면 좀 흔들리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아,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프로의 고민은 뭐냐면은 빨간 거, 하얀 거, 검은 게 다 안 팔려. 다 손님이 없어. 그렇죠. 네. 이상하다. 잘 팔린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도매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씨 드레스가 안 되네. 싹 다 팔어.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핫팬츠를 사는 거지. 네. 네? 더 자극적인. 그렇죠, 그렇죠. 네? 핫팬츠를 샀는데. 갑자기 겨울이 됐어.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엉뚱한 질문도 잘 받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뵈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이 그래도 회복되니까 네. 박병창 부장님 표정이 굉장히 좀 온화해지고, 재기랄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수석 잘 보내시고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